남아있는 모발이 앞쪽으로 흐르죠? 앞쪽으로 흘러있는 상태고요. 흘러있는 상태에서 얼만큼 떨궈서 가지고 갈 건지 예상하셔야 됩니다. 네, 머리를 가져올 건지 혹은 어차피 이 머리는 흐르는 머리니까요. 귀쪽 귓볼 정도에서 컬링이 가시면 가장 알맞을 것 같아요. 귓볼선의 흐름을 이용하셔서요. 모발에 컬링이 잡히는 컬링이 잡히는 그 반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브랜나루 라인 있고요. 너무 안쪽에 깊게 들어가시지 마시고 얼굴 쪽 가지고 오셔서 반바퀴만 해서 할게요. 이렇게 돌려준 반바퀴예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바꿔준 한바퀴예요. 그래서 반바퀴에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반바퀴만 회전해서 귓구멍, 귓볼에서 회전한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밀지 말지 마시고요. 그냥 천천히 주셔서 아래로 쭉 떨어지게끔 하세요. 그래서 요 선이 귀로 너무 걸려지는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연출 하실 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귀선만 살짝 커버를 한다 라는 느낌. 네, 사선. 머리 너무 많으면 나눠서 사선으로 앞쪽으로 앞으로 갖고 와서 아이고도 사선으로 회전 반바퀴 반바퀴 회전하는 거 귓볼 정도 라인에서 가져가실 수 있게 우르륵 던지기. 제일 요즘에 많이 하는 머리가 이 머리일 거예요. 떨어지게 하는 거 스타일. 그래서 우리는 이 떨어지게 라인을 잡더라도 약간의 볼륨감을 경계로 가져가게끔 디자인이 나와야 되고요. 그 업스타일 라인 들어가셨을 때는 근데 요즘에 워낙 고등학생들 20대 초반 아이들이 볼륨 없이 붙이는 거 많이 좋아하죠. 웃으시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그 머리가 어때? 그걸 왜 하고 다니는 거지? 고등학생 중학생 가만히 놓고 내려가지고 여기 붙이는 거잖아요. 그쵸? 눈 여기 이만큼 애들이 오늘 딱 하는 말이지 머리를 여기까지 붙여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스타일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별로 예쁘진 않지만 그걸 조금 더 디자인을 만들어내셔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엄마와 딸 사이에 이제 익숙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도 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볼륨이 20대가 넘어가면 볼륨을 제가 좀 주는 편이고요. 10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줍니다. 네, 이렇게 흐름만 주면 뺏고 든다. 쫙 붙여줘요. 네, 내가 봤을 때 이상한데 지가 봤을 때 이렇게 늘어져요. 스타일링 하실 때 항상 내 고집대로 하시면 안 늘어요. 네, 근데 아티스트는 어쩔 수 없어요. 굉장히 주관적인 성향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요.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이 스타일이 예쁘면 작업하실 수 있고요.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이 스타일 별로 그러면 절대 작업 못하세요. 그게 주관적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잡으시려면 조금 마음을 여셔야 돼요. 하실 때. 그래서 저희 그 학교의 교수님이셨던 혼자 교수님 업사이 네. 75세가 2세 정도 되실 것 같은데 본인이 스타일링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연세가 벌써 73이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스타일링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스타일링을 본인한테 뭐라고 전하신다면 넌 뒤끝이 너무 납작하게 머리를 해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제가 스타일링 하고 있으면 넌 왜 이렇게 뒤끝이 납작한 거야? 여기 골대 되게 사라져 있잖아요. 그쵸? 그게 그분이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공감대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그 10대 애들 머리 붙이다가 되면 뭐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공감이 안 되면 그 머리를 못해요. 그래서 연출 하실 때 좀 힘은 들겠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타일링 앞라인에서의 흐름이요. 약간의 결이 살짝의 귀를 덮어내는 스타일링으로 가실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자, 이게 아이롱이 들어가는데요. 아이롱이 회전을 하잖아요. 근데 선 자체가 굉장히 아래쪽에 느슨하게 잡히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컬링을 잡으실 때 이 컬링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라인으로 나오시려면 아이롱을 회전을 하실 때 아이롱이 회전을 하시면서 여기서 막 덮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얘를 가지고 내려오셨을 때 초벌을 조금 잡아준다 생각하시고 회전을 하면서 천천히 그냥 다리 위로 다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내려오세요. 그럼 사실은 회전하는 곳은 거의 끝머리죠. 여기 열만 닿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귀에서 뭐가 이 호랑이가 없던 해서 별을 안 만들어주시고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탁 불려가고 탁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꺾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떨어지는 호랑이를 잡으실 때는 초벌도 좀 잡아주고 열로 그 다음 내고서 탁 하잖아요. 그래서 호흡 마시는 게 아니라 여기를 열을 주면서 빗질을 하시듯이 내려가면서 아래쪽에서 사실은 컬링이 들어가요. 이렇게 끝까지. 그럼 얘는 따라서 나오는 라인이기 때문에 웨이선이 늘어지고 이렇게 선이 생겨요. 그래서 노선을 좀 활용을 하셔서 모발의 흐름을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탑선에 연결되어 있는 모발들 다 마찬가지로요. 약간의 제가 앞으로 땡기는 이유는 코리가 뒤쪽으로 약간 더 늘려져 있어서 더 떨어지라고 잡아보는 거고요. 마찬가지 여기 귀여 여기서 초벌 천천히 가지고 내려오시면서 회전하시고 문제는 얘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얘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천천히 놓으세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제 빠져나오기 전에 이제 나오고 빠져나오면 이제 주무시는데 열이 있어가지고요. 그 각도가 이동이 되시면 아무래도 머리가 뒤로 당겨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전은 이미 알통에서 제가 회전을 다 했지요. 별을 이미 다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시고 왔을 때 이렇게 회전했죠. 이게 회전하면 컬링이 나왔어요. 그냥 그대로 계시면 돼요. 그래서 자리만 잡아주시고 넘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섣불리 넘기시려고 하시면 주라식 때 머리가 뒤로 다 제껴진답니다. 그렇게 안마라고 알려있어요 이미. 네. 그래서 컬링을 하실 때 자, 탑선이에요. 아까는 볼륨을 정리를 하시느라고 제가 125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볼륨이 아니죠. 축 늘어뜨려야 되니까 90도 정도만 가지고 오셔서 볼륨의 흐름이 살짝 얼굴선을 덮어줄 수 있을 정도만 가져갈 수 있게끔. 마찬가지로 파팅이 앞라인이 좀 넓어요. 앞서 마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반씩 나누셔서 귀의 연절이 돼서 살짝 반바퀴 정도의 회전이에요. 그래서 툭 넘겨주세요. 자연스럽게 지가 툭 떨어지는 선으로 컬링이 가실 수 있으시도록 천천히 당겨주면서 잡으시고요. 예, 잡으시고요. 던지세요. 알록이 다 빠져나오시면 던지세요. 그래서 옆가슴과의 연결을 가지고 가시면서 오발의 어떤 기본적인 주상의 볼륨을 잡아줘야지 안 그러면 너무 붙을 거 아니야. 90도로 틀어주시듯이 살짝 떨궈서 결과 열시키시고 컬링 너무 넓어요. 그럼 반 포인트 살짝 빼셔서 여기 지금 사실 짧죠? 머리가 이 정도 이렇게 짧게 나오면 모발이 이 머리 하시기 되게 좋은 머리잖아요. 이 정도 짧은 머리는 사실은 아이롱으로 이렇게 말아놓으면 되게 촌스러워져요. 여기는 길이감이 기니까 컬링을 연결하기 위해서 아이롱을 잡아주시는데요. 여기 이렇게 짧은 머리는 이 머리를 하실 때 저 컬링 아이로 쓰시는 게 훨씬 두껍게 예쁘게 여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 아웃컬 라인이 굉장히 이렇게 받치게 나와요. 되게 소심하게 뒤집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부드럽게 잡아주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쭉 가시고 내려오셔서 컬링을 잡으시면 이렇게 보시고 길이가 짧은 건 두시고 긴 것만 회전하셔서 컬링 그대로 자연스럽게 툭 나오고 던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라인 잡히시면 컬링 아이론을 좀 이용을 하셔서요 앞머리 짧은 부분을 갖고세요. 우리 이제 이거 드라이 아이론 스타일 할 때 이제 앞머리 잡는 방법이죠. 웨이브 딱 틀어주셨을 때 자, 여기 눈썹, 그 다음에 여기 관자놀이 라인, 여기서 컬링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아이롱이 들어가는데 얘를 모발의 끝선을 얼굴 쪽으로 빼주시고요. 얘를 세우세요. 세워줘. 그래서 앞으로 빼. 앞으로. 그러면 경계가 굉장히 느슨하게 이 텐션이 되게 예쁘게 나와요. 하실 때. 처음부터 사선으로 들어가면 이게 꺾여서 나오고 가로로 들어가면 오히려 굴러굴러 굴러가서 나오니까 가로로 들어가서 세로로 세우고 컬링을 뺄 때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케이 그것만 조금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도 있나요? 짧은 머리? 조금 있죠? 그러면 있는 거 여기 다시 한번 모발의 끝선 어쪽으로 얼굴 쪽으로 손님 얼굴 쪽으로 빼는 거예요. 귀 여기 눈썹이랑 여기 관자놀이 있죠? 여기 꼭 들어갔는데 고개로 볼륨을 살려주는 거니까 거기서 들어가시고 가로로 들어가서 머리로 뺐어. 앞바퀴를 돌렸지? 그러면 돌려준 다음에 세로로 세워. 세우고 앞으로 빼. 머리가 없어서.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25호 정도면 이 정도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떴죠? 이게 떴어. 왜 떴어요? 가로로 들어가면 여기가 뜨지. 얘네들은 아웃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붙지. 그러니까 앞머리는 조금 살려주실 때는 이렇게 컬링 아이로 쓰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기획 패드를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앞머리를 한 반 정도를 헤어밴드 하셔야 되시잖아요. 여기 바로 헤어밴드 들어가면 이 앞머리 이렇게 없어서 헤어밴드를 가리게 돼. 그래서 반 정도는 먼저 가지고 갈 거예요. 자, 뒤쪽에 있는 모발의 반을 꺼내시고요. 우리 여기 보시면 뒤쪽에 컬링 사이사이 잘 만들었죠? 모발 사이사이에다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껴줘요. 이렇게 껴줘. 그래서 앞에서 보셨을 때 혹은 흐름 자체가 예쁘죠? 보이겠죠? 보이겠죠? 장머리를 좀 어디 있나요? 장머리를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흐름 자고 95 폼까지 보이스 자체는 그냥 그렇게 살짝 달라붙어 있는 정도의 어떤 그 느낌을 좀 즐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뒷머리 어디만 뺀 거냐면 여기 탑 코너, 여기 탑 코너 요 머리만. 그래서 그 사이 살짝 집어넣으실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손가락에다 실핀 이렇게 끼우시고요. 영도 보여주세요. 키는요 내 자세가 가장 좋아야 잘 보죠. 이쪽에 보시면 안 보죠? 아직 이렇게 보면 안 보시죠? 그러니까 꼽고요 하나 다시 꽂아보자. 그리고 빼버려 하실 때. 핀 자체가 너무 각도에서 흔들리지 않게끔 잡아주세요. 요거 하나 들어갔죠? 또 여기 뒤쪽에 있는 모발, 여기. 다시 한 번. 조금만. 네. 자, 얘도 어떻게 들어가요? 뒤 토대 만들어놨으니까, 뒤 모발을 살짝 들어주고, 그죠? 아무것도 아닌 머리인데, 들어주고, 사이로 또 들어가세요. 그래서 귀가 살짝 노출이 조금 되시는데요. 이 헤어밴드 라인으로 선정대로 조금 하면서 약간 내려주시듯이 걸 잡아주시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만들어놨던 빼꼼 나왔던 토대선 거기 살짝 또 한 번 더 이렇게만. 그러니까 앞머리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헤어밴드 끼우려고. 밴드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마찬가지 여기 코너요. 코너 머리 조금 가볍게 떠가지고 오시고요. 뒷머리 살짝 드러내시듯이 사이에 위로 올라가셔도 좋고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가도 좋고. 그래서 약간 이게 뒷머리가 약간 고정이 되듯이 이렇게 얹어지면 조금 어려 보여요. 볼륨이 좀 생기면서 너무 다 늘어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늘어지는 모발의 양을 조금 커트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들어갈 때 보이시나요? 얘가 들어갈 때 이 머리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줘. 이렇게 들어주게 하겠지. 아무데나 집어도 돼. 괜찮아요. 이런 기법을 쓰시라고요. 앞머리를 들어갈 때 무조건 뒤에를 다 토대를 잡아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머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살짝 떠주면서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이걸 들어보기라고 하는데 머리 다 들어놓고 사이드에다 들어놓고 쭉 내리면 전체가 다 연결될 수 있게. 그 상태에서 헤어밴드를 좀 활용을 하시는 거죠. 더 올리고 헤어밴드의 라인을 조금 세워놓도록 하고요. 뒤쪽에 토대선 라인을 살짝만 얹어주시듯이 밴드선 되게 크게 예쁘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그냥 준비하면서 사진을 봤는데 옆축이 훨씬 예쁘더라고요. 요즘에니까 토대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스타일링이 이제 감성이 오니까 얘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헤어밴드를 옛날에는 다 어버버버 몰렸잖아요. 티아라를 많이 했죠. 가운데를 살짝 잡으시면 끝머리 선을요. 여기 끝에 요 호랑지 뭐예요? 꽂아주세요. 꽂아주시면 되죠. 여기 마찬가지로 볼 사이로 살짝 들어가준다 생각하시고 꽂아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요새 이렇게 꽂힐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손님은 행사가 끝날 때까지도 못 빼요. 그죠? 신부님 머리 털을 때까지. 우리가 조금 웨딩하시는 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있어요. 네? 여기 끝나고 그럼 이렇게 여식 들어가면 안 되지. 몰래잖아. 이거 협약해야 되는데 이걸 때문에 못할 일이 생기나요. 그럴 때는 머리를 다 하시고요. 협약들을 살짝 끼운 다음에 얘를 반지나듯이 머리 사이에 다 같이 넣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쪽이 안 보이게끔 그냥 실핀으로 딱 꽂아만 놓으세요. 완성하고 하셨을 때는 네. 뒤에는 별로 안 예뻐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요. 가운데 이 모발 자체가 저는 이거를 굳이 뒤에서 묶어야 하나 싶어요. 입본으로 네? 그냥 장식으로 그냥 다 집어넣어서 다 들어가 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 가운데로만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밑에 가운데 묶어서 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숨기려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 가운데 대충 바꿔서 여기다 묶어놔요.
그래서 이 리본이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여기가 볼까? 살짝 요놈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볼게요. 이게 이제 포니테일로 묶은 상태가 되면은 포니테일 꼬랑지 아래쪽에 묶여있으면 되는 거고요. 저는 그냥 묶어놓고 이 위에다가 장식을 그냥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신 상태에서 앞머리도 완성이 되셔야 돼요. 긴 머리 초대라인 잡으시기 전에. 그러면 잡아놓던 모발선, 남아있는 선, 컬링들 흐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이어오고 있는 선 연결하셨던 그 라인의 흐름으로요. 같이 연결해서 갈게요. 자, 잡머리는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큼 뺄 건지. 이분의 헤어라인에서 컬링의 어떤 길이감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를 빼야지 이 손님이 좀 덜 답답해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여기 앞에 떨어지는 짧은 머리는 살짝 자연스럽게 빠져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긴 머리 라인은 연결할 건데 이 길이감이요. 빼기 되게 애매하네요. 보니까 그럴 때는 백토밍을 살짝 연결을 해서 왜냐면 다 연결이 된 다음에요. 앞쪽에 자연스럽게 떨궈지는 애만 빼서 갈 거예요. 미리 뺄 수가 없어. 폰으로 연결을 하셔서 모발을 하나로 딱 잡아놓는 거죠. 잡아놔요. 그래서 잔머리, 옆가 라인, 들어가신 거, 그냥 그대로 툭툭툭 떨궈지는 선으로만 아까 아이폰 잡으셨던 그 선 그대로 가져오시고요. 폼이 연결이 됐으니까요. 뭐 빼고 다시고 저기 하시지 마시고 다 가져가요. 이렇게 다 가져갈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가져와 있는 상태에서 얘가 그냥 앞쪽에 살짝 빠지게 있다가 뺄 거예요. 이렇게 뺄 거야. 그래서 콤을 살짝 이용을 하셔가지고요. 모발들이 모두 다 앞쪽에 보이지 않게.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백코밍 정리하셨던 모발을 같이 가지고 오셔서 뒤쪽에 다시 한번 넘겨줍니다. 실핀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일단은 먼저 고정을 하시는 게 좋으니까 꽂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옆선에 연결되어 있는 모발 헤어라인, 네이프 쪽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모발까지 함께 다 붙여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스프레이를 안 쓰죠? 이 앞머리 결 정리하시는데 스프레이 한 번 뿌리신 머리가 젖어버려요.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스프레이의 유혹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적응이 안 되네요. 저 웨딩 엄청나게 막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스프레이를 들어서 그냥 치워버렸어요. 다 치워. 스프레이 다 치워. 나 머리 끝나면 나 스프레이 줘. 그럼 니네들이 꺼내서 나를 줘. 옆에 두니까 그냥 아무 정도 내가 뿌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된 거지? 뿌리 망하거든요. 머리가 젖어버리니까. 그래서 저 다 치우고 했었어요. 그리고 조금 습관이 됐어요. 진짜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럼 나와있는 네이프 선의 모발이랑요. 같이 연결하셔서 앞쪽에 잡히는 어떤 펄감의 흐름이랑